유리는 투명한 성질을 가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요. 거리에만 나가보아도 건물의 수많은 창문들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장식품으로서 활용되거나 액자 등에도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작업을 거쳐 경도를 높여 방탄유리, 강화유리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많은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공장에서 작업하여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하지만 공장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거주지를 일방적으로 침범하여 퇴거, 철거하겠다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중국의 대형 유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두고 격한 항의운동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장소는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로 공장의 건설 계획은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해당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는 리아우 제도의 바탐섬 등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리아우 제도주 바탐섬 정부청사 앞에서는 원주민 단체가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상당수는 공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램팡섬의 원주민으로 도시관리 개발에 통괄 기관에 의하면 오전 9시경까지 최대 1000명이 BP의 오피스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온화한 분위기였으나 이윽고 펜스를 깨고 부지내로 난입하였고 BP의 개입이 있었지만 군중은 점점 격해져 경관대에 병과 돌, 화염병 등을 던지기 시작하며 경관들이 습격당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기동대가 배치되어 데모대에 최루탄이나 방수총을 사용하였고 직후 수십 명이 체포되었는데요. 앞서 지난 7일 램팡섬에서도 현지 당국과 개발업자들이 토지 조사와 측량을 위해 방문했을 때 극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이어를 태워 방해를 시도해 촌락을 둘러싼 살림으로 출입을 막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주민단체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과 문화, 생계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전 보상에는 경제적인 가치밖에 없어 마을의 집합체로서의 기억이나 지역의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적어도 52명의 주민이 체포돼 범죄자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원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보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분명 경제 효과는 없을 겁니다. 공장 건설을 하든 완공일을 하든 어차피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이 대거 몰려올 뿐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현지인의 수가 줄어 섬마다 납치될 미래가 눈에 보이네요. 아쉽지만 인도네시아는 끝났어. 중국의 도움을 청하면 나라가 사라지고 속국으로 변할 거야. 중국 지도하에 교육도 재건되겠지.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곳은 중국인들이 살면서 거리를 점령해 나갈 것이고 지역 노동자들은 이 기점으로 중국화되겠지.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중국 공장은 공해를 흘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배금주의로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위험합니다. 이 피해는 인도네시아가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사람들의 건강으로 지불하게 되겠네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속고 있네. 원주민 고용 증가는 없어.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 일자리를 빼앗으며 거주자가 되고 의원이 되어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하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일부가 되겠지. 작은 걸 얻고 모든 걸 빼앗길 거야. 국가 전망의 위기라고. 인도네시아는 착취당하고 환경도 파괴될 겁니다. 인도네시아 총리만 기뻐하는 이 구도야말로 실수의 원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에 의해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유리 공장이겠지만 조만간 군사시설로 바뀌겠죠. 평소 수단이 저렇습니다. 중국은 근처에 군항을 원하겠죠. 앞으로 주변국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랑 가까워진 시점에서 이미 끝났네요. 중국의 뜻대로 이용되어 영토가 점령되고 정보를 착취당할 거예요. 남는 건 막대한 빚이겠죠. 중국의 이런 책략을 깨닫지 못하는 건 가엾은 일이네요. 일종의 침략이죠. 어차피 현지 고용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본토에서 중국인 데려오는 게 빠르니까요. 스스로 식민지가 되려 하다니 한심하게 짝이 없네요. 유리 공장이 아닌 군사공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이 섬을 이틀 중국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네요. 리아우 제도는 싱가포르의 서쪽 옆이지만 말라카 항로를 생각하면 국제적으로 민감한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곳에 공장 건설을 인가해 주었으니 적어도 주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뇌물이 지급되고 농락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장 건설을 빌미로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섬주민들은 탄압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프로젝트 개시일이 임박하면서 현지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더욱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가 간의 건설이나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